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행 같은 데 가셔야 되는데 요즘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해요. 요즘에 코인 들어보셨죠? 네. 코인이에요.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암호를 알아야 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이 암호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렇지. 이 암호를 인터넷에 만약에 우리 저장을 하면 그게 암호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쵸?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암호를 꼬깃꼬깃 접습니다. 접어요. 그래서 이게 찢어요. 네. 이렇게 찢어갖고 요거를 어딘가 숨겨. 이게 닭장 아래 있는 걸 수도 있고 책 아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걸 잊어버린다. 끝난다. 네. 그럼 없어집니다. 대박이야. 그 몸에 뭐 그 문신을 자기한테 아무리 암호화폐 몸에 문신을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여기다 문신을 근데 3, 4, 5, 7, 6 무슨 누가 보자지 바코드처럼 근데 바보처럼 이마에다 새겨놔. 큰일 거지. 그럼 이제 다 하는 거지. 거울 보고 아 여기네. 다시 뭐 전화번호 문자 와서 다시 가입하고 뭐 이런 거. 다시 가입하고 아이디 찾고 아이디 찾고 암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만약에 월렛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네. 문다. 진짜? 못 찾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 뭡니까? 뭐 힌트 써가지고. 초등학교 출신 어딘가요? 초등학교 출신 어딘가요? 당신이 아니, 어머니, 어머니 성함을 쓰세요. 나는 힌트. 항상 힌트. 네, 색깔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신호등 찾고, 신호등도. 저는 학교로 가요. 학교. 학교. 근데 누가 혹시 친한 친구 이름. 누가 혹시 내 학교 알까 봐 나는 보산 초등학교라고 안 쓰고 보산 국민학교라고 써. 나는 삼보라고 써, 삼보. 보안을 한 단계 더 했네. 나는 보산을 삼보 초등학교라고. 아, 거꾸로. 야, 똑똑하네.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걸 해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막 1,000억이 넘어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 그거 어떡해. 진짜. 1,000억이 넘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찾아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 누우시고요. 이렇게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실제로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찾아주겠다. 너무 웃기잖아. 최면까지 걸어요? 실제 기업이 있어요. 최면 걸어주는 기업들. 야. 찾겠다. 찾으면 20% 될 거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가상통화에서도 조 단위로 없어져요. 까먹어서. 맙소사, 맙소사. 까먹어서. 이게 어디 가든 이게 좀 없어지는 돈들이 생겨나네요. 진짜. 비밀번호는 아무래도 그 십자수에서 팬티 같은 데 잘 새기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방법이 좋은 거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닭장일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아주 닭장일이었군요. 네, 닭장으로 출발해서 암호화폐까지. 암호까지 갔어요. 네,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한 토크가 또 있을 수 있나 싶은 네.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길 관련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럼 저희 MC 가운데 대표로 오늘은 그래. 닭장 이행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닭장 속에 있는 돈들 손주들이 다 알아챘습니다. 장! 장! 장독대로 갈아타세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